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제휴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태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청렴사약을 어기고 공직자한테 뇌물을 줬다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활용을 해서 며칠 전에 청렴공무 위반을 한 것 같으니 일단 개발이익 지급을 동결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이익도 보존조치를 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인사권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180도 태도를 바꿔서 100% 공공 환수했어야 된다. 공공개발 왜 못했냐 이렇게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공공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수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모명을 반드시 씻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